봉흥준입니다. 오늘 역사와 전통의 빛나는 영광중학교에서 훌륭하신 선생님과 희망찬 학생들과 같이 교회에 대하여 강의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데서 저희 강의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훈은 대기 아니고 실천이란 주제로 강의에 앞서 학생 여러분은 마음의 틈밭에 교훈의 씨앗을 뿌려 잘 가꾸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월 1일 교훈운동본부와 교사학교를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교운동 10년 1% 성공 이 책자를 영광중학교 도서관에 넣고 가겠습니다. 교훈은 무엇인가? 표경에 신체 발부 수지 본모 불관해상 호지시야 입신행도 양명오세 연부모 호지종야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로 우리의 몸과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자기의 인격을 삼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후세의 이름을 날림으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한 것이 효의 끝이라 하였습니다. 효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에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자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한 의료대학 졸업생이 면접시험을 보러 회사에 갔습니다. 사장인 면접관이 이 젊은이에게 부모님 모욕을 시키드리거나 몸을 닦아드린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라고 대답하자 시험관인 사장은 부모님을 한번 닦아드리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청년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시고 홀 어머니가 청년을 키웠습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일을 하고 떨어진 어머니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발을 닦아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일을 하러 다니느라 발이 제일 더러울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안상한 발등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마비된 발바닥은 시멘트를 바른 것과 같았습니다. 잠자코 있던 청년은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하며 그만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청년은 회사에 갔습니다. 사장님에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청년은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작가 탄저여행이 선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사진가 중 어머니 말씀드리게 일부입니다. 호는 왜 실천해야 하는가? 호는 백혜의 검은으로 호교에서 포함한 그서의 가치는 단순히 부모님 본인이 호라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도움을 다해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항상 도와 충의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끝없이 연구하는 동시에 바른 해설로 정의를 실천하는 자세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호의가 자연한 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정신이 가져질 것이다. 결국 호는 복행지로이며 백행지수인 것이다. 중국 진나라 때 고사에 아바기는 성장하면 어미까마귀를 우리의 정룡이 모셔두고
자식 가방이들이 먼지를 날려 어머니 입에 넣었더니 이것이 바로 저런 고사이고 왜 이런 비둘기들은 어머니를 존경하는 뜻에서 어머니보다 나뭇가지 세 가지 아래에 앉는다고 하여 삼지지혜란 고사가 있습니다. 백세된 어머니가 80세 된 자식을 늘 걱정한다는 부모 언중명이란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이란 글자를 아시죠? 어머니 친자인데 시장에 간 자식이 해가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자식을 걱정함을 기다리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너를 행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냐고 어찌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양할 수 없겠습니까? 재물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다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시인 녹의 박인호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관중의 정감이 과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은 적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 리 없을 새 걸로서 하나이다. 일찍이 잘 익은 홍실을 보고 부모가 드릴 어머니가 없음을 슬픈 노래로 허전을 하려고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고 안 계시니 부모가 돌아가고 아니 계시니 호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월은 부모님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연간중학교 학생 여러분은 부디 부모님 생전에 적극 호도하여서 이 선생님과 같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사실상 나의 이야기는 책을 한 번 써도 될 만한데 시간 가는 게 잠깐만 하겠습니다. 가난한 남부의 오남매종 장남으로 삼남매의 아버지로 가정을 가진 남편으로 35년간 청춘을 조국에 바친 군인으로 나의 발전이 가족의 행복이며 나라의 발전인 것을 깨닫고 방송통신 대해서 노학도로의 학생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리 노력으로 젊음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저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모르겠습니다. 교회 실천방법, 저는 학생 여러분, 저는 절대 계획이 아닙니다. 저는 표를 잘하고 계획을 세우다 계획으로 끝나서 지금도 부모님한테 호도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그래서 호는 절대 실천입니다.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나의 생일날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쓴다.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축사의 인사를 드린다. 부모님이 꾸짖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호를 하고 나면 또 계획을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도 기쁘고 즐겁다. 희망과 꿈을 실천할 수 있으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효도식품 건강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대하라 외출할 때 알리고 돌아와서는 상명하라 알리라 밝은 얼굴과 공손한 마시로 부모님을 대하라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거짓말로 부모님을 절대 속이지 마라 집안에서 스스로 할 수 일을 찾아서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려라. 편지 안에 왜 있고 화목하노. 부모님을 응원하노 허물을 말하지 마. 자기 일에 충실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라. 학생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생로병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대장애로 술이 있기 때문에 수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마는 문화를 넘고 맹들어 죽는 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여 몸이 든든한 삶도 넘고 맹들어 죽는 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의 한계 같은 바보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아버지 내가 돈 벌어서 허도할 테니까 내가 돈 벌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해오래도 부모님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한번 돌아가신 부모님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통곡을 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한번 모기에 부치부른 부모님은 여러분이 돈을 받기서 밤새도록 기다려도 다시는 그 대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허도하라 허도하라 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영광중학교 학생 여러분, 진실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지극정성을 다하여 호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부모님 마음이라고 하는 글을 감상하겠습니다. 부모님 마음 명상하기. 여러분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선생님 읽어주는 글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노력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배부르면 부모님은 굶어도 배고파도 배부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파서 필요하면 부모님은 대신 남아주지 못하여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부모님은 괴로워도 아파도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곱든 얼굴을 놀리기 때문에 여러분만 예. 감사합니다. 많이 주문했는데 시간이 저를 지키지 않네요. 아, 그동안 많이 연습한 표가 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권기홍 실천 철학입니다. 사람 공경 섬김이며 인간 백행의 근본입니다. 사람 나눔 책임을 다할 때 좀 더 빛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효를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거에 대한 것을 한번 가정에서는 우리 옛 모습 그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부드럽게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 사회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육에 대한 실천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학생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70세가 된다면 부모님은 100세가 됩니다. 그렇게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지금 대학을 가서 목표를 정한 대학교의 구상과 목표를 정한 것을 책상에 써놓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정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칭찬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어머님께 감사와 또 노고에 대한 것을 스킨십을 통해서 꼭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공부를 좀 배웠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때로는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도와 질문을 하실 때 건성으로 대답하고 불순한 태도를 가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좋은 지도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는 나보다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로 여러분의 그 친구의 고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친구에게 먼저 말하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통해서 적은 일이 큰 사고를 일으킨다는 그러한 점에서 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여러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 학생은 김영구하고서 서강대 법학 전공생입니다. 그는 어머님 또는 아버님에 대한 효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나에게는 그것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은 15살 때 친구의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한 실험을 해서 15살에 훌륭한 그런 시험지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저희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19살에 시집을 오셔서 시할머니, 시동생들과 함께 여럿이 살면서 생활 걱정 부엌대기로 살면서 그들의 공부며 시집살이 할 때까지 고난을 어려운 점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듣기 싫다고 그 말을 할 때 그냥 나온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왜냐? 어머님께서 매일 집에 간다든지 휴가 때 가면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에 저는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무척 후회를 한다면 오늘 효사관 앞에서 공부를 하면서 왜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그 십자일 이야기를 맞장구를 치면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동생들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하지 못했는가? 후회가 한스럽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살아가라는 어머님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으로 효도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가 아니고 매일매일 효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매월 1일 효생활화 운동으로서 우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하루라도 부모님께 메시지를 남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낭독한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1절만 부르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한 것으로 하고 저희 강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다.